것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,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숨겨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화면을 같이 보시면, 지금 이제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기사를 이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. 이 토론을 통해서 누가 이겼다고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, 12명의 작가가 투표를 했는데, 결과는 보다시피 대부분 다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쪽이 트럼프고 이쪽이 바이든인데, 네, 바이든 쪽에 한 명도 없네요, 표가. 다 봤죠, 방송을. 네. 다 방송을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을 TV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뭔가에 대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바라게 되고, 그리고 그런 상세한 태도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의 여론들도 트럼프가 그래도 우세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고, 급기야 민주당의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,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지금 상태는 상당히 희박한 상황입니다.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대신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, 자, 지금 여기 열렸던 곳이 어딘지를 좀 봐야 됩니다. CNN. 아, CNN에서 이제 주관하는 거죠. 네네. CNN 주관하는 거고. 아, 위치. 네, 맞습니다. 그 다음이 또 ABC사에서 주관하는 이 두 군데 다 친민주당 언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다만, 여기가 어디냐? 여기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입니다. 자, 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했느냐? 결국 캐스팅 보트 지역에서 해서 시청률 끌어올리겠다는 거고. 아하. 그 다음에도 지금 아마 캐스팅 보트 지역에 살 것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조지아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. 우리가 항상 이 조지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.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인데, 사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우리 증시에서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 다만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건강보험 관련이에요. 오늘 제약바이오주 상당히 튀고 있는 모습들인데, 왜 튈 수밖에 없냐 하면,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확장시키겠다, 이것은 바이든의 얘기였고, 대신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민영 보험 자체를 좀 더 확대하겠다, 그리고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. 가격 경쟁력을 붙이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제네릭 업체다든지 또는 국내 기업들의 재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비만약 치료제 관련 주가 상당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그림 보시면 외교 정책 관련해서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구간이,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미국 이익 우선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는 좀 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좀 봤는데,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과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 업체들이 대단히 많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발언들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안 좋은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거고, 자, 이 기후변화 이것도 별표 3개 합니다. 왜 이게 중요하냐면, 바이든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화석연료를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럼 오늘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빠져버리죠. 미국 증시에서 빠져버렸거든요. 그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그림 보면 이제 이민권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자국 우선주의, 그리고 엄격한 국경 통제하겠다라는 거였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IRA 관련된 발언이 있었을까? 자,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현재 캐스팅 보트 지역이 조지아, 위스콘신, 그리고 미시간, 그 애리조나, 펜실베니아 이렇게 다섯 군데가 2016년과 2020년도에 이렇게 뭐 지지가 바뀌었던 지역입니다.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추가적으로 뭐 네바다 정도가 더 붙는데, 네바다는 사실 꾸준하게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층들이 많은 지역입니다.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그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이 IRA에 대한 혜택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, 앞으로도 트럼프는 여기에 관련된 발언을 상당히 자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주가가 빠졌던 곳이 바로 2차전지입니다. IRA에 대한 혜택이 없어질 것이다, 폐지하겠다, 전기차 안 된다 했지만 실제로 언론에서 토론에서는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에 따른 악재가 선반영됐다고 보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, 우리가 앞으로는 2차전지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 오늘 2차전지 관련된 두 가지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대주전자재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실리콘 응극제 양산.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. 우선 우향이 뜨기 한 일주일 전쯤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네. 수익률을 크게 확보를 했었고요. 코스맥스 화장품주 강했고, 토비스와 SF, 또 요즘 자동차주 잘 가고 있죠. 또 세진 중공업도 한 좀 미리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세진 중공업까지 저희가 큰 수익률을 거뒀던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. 또 수익률 AS 한번 해보자면요. 대봉 LS.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5월 30일에 소개해주신 종목인데 ES를 한번 하고 싶으셔서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. 대봉 LS가 뭐 자막에는 이제 8%로 나가고 있지만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네. 있는 종목입니다. 이 비만약 관련해서 시생산을 완료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앞으로도 좀 더 이슈가 좀 될 수 있습니다. 인벤티지 랩과 더불어서 비만약 치료제 가장 스몰캡으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윈팩이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. 윈팩이 SK하이닉스 관련 반도체 협력사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사 크게 두 군데, 뭐 주성 엔지니어링, 그리고 윈팩 정도 최근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HBM 관련한 부분 자체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윈팩이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. 앞서서 보면 이제 유상증자를 한번 했습니다. 그 물량 자체를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단계니까 이번에 대한 상승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승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,880원, 그 손절가는 1,58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하반기에 윈팩 기대해보겠습니다. 오늘 K-스탁 라이브 코스닥 특집으로 준비가 됐습니다. 하반기 천스닥을 기대하면서 K-스닥 라이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